참는 시간을 갖자. 혼자 대포를 타고 있어. 혼자 기다려주세요. 애들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그걸 게임만. 그럼 애들이 이걸 만드는 데 이니셜을 꼭 쓰게 해요. 10년, 작품 10년이야. 그래서 애들이 내 작품이 채택돼서 학습 도구를 쓰인다. 그럼 집에 가서 자랑하는 거야. 엄마, 내가 오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내 거 가지고 공부했다? 이게 최고의 생활이지. 담임 선생님이 학교 운영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엄마, 우리 담임 선생님 개 잘하죠. 그게 최고로 담임을 쉽게 하는 거죠. 존경하거든요. 존경하는 거. 처음에 담임 선생님을 공격하는 거, 그런 행동을 애들이 많이 해요. 그건 쉽게 보시고, 힘들어요. 애들이 부끄러워. 이거, 좀 바깥에 보니까 캘린이 있더라고요. 그거, 저는 그거를 수업과 팔, 아까 우리 바깥에 보니까 이 정도 쓰는 애 있더라고요. 초등학교에다. 목표의 작품이 있는데. 캘린, 그 걔는 이걸 시킨 거예요. 얘는, 저는 종이도 투자로 과감하게 종이 그 미술 시간에 쓰는 종이가 좀 두껍고요. 에이포 여기서 너덜거리는 에이포 용지 종이가 아니라 미술 화보 그 미술 시간에 쓰는 용지를 가지고 왜냐면 작품이다. 그리고 이 펜도 이거 좀 펜도 세트로 사서 걔한테 주고요. 너는 1인이며 캘리틴장이야. 이거 만들어서 그냥 집에 가서 이렇게 아침에 그리로까지 뒤죽박죽 섞어가면서 이 집에서 카페에 올려놓고 그러면 아주 학교에 올만 나는 거예요. 왜? 소속감이 생겨. 자존감이 높아져. 그러면 우울감이 낮아져. 우울감의 반대는 자존감이다. 그럼 낯선 행동 사라지. 할 거야. 그 녀석, 아까 그 타이틀, 마인크래프트는 그리고 기말고사 16점 올라가잖아요. 그 다음 특수업체는 안 자요. 자리도 안 자요. 왜 자요? 애들이 시간을 갖고 자기가 잘 시간을 고르거든요. 늘 그래요. 근데 선생님 시간을 안 자는 거는 인정받는 거예요. 내가 입안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고 시오시오감과 지읒지읒감이 이응이응감을 잡아먹는다. 소속감과 뭐가? 자존감이 우울감을. 제가 읽지 말고 같이 읽어보실까요? 행복의 문 대신 진행을 시작. 지명형을 하나가 다치면 다른 분들이 열린다.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다친 분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다 우리를 향해 열리는 애들에게 반드시 열린 문이 있다는 게 모든 아이들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전 3월에 그 얘기 반드시 하는데 얘들아 전교 1등 제주도 1등 아무 필요 없다. 왜? 너희들이 태어날 때 이미 경쟁률이 얼마였어? 너희들이 태어날 때 이미 3억 대 1의 비율 그 경쟁률 뚫고 태어난 종이야. 그래서 3억 대 1 이하의 경쟁은 의미가 없는 거야. 저도 교사로서 60억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적어도 아시아인 정도는 경쟁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. 전국 1등, 전국 1등을 60만 중에 1등인데 그렇게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거,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선생님 여러분에게 영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그걸 찾아가는 과정으로 선생님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몇 위? 2위. 근데 최근에 2위가 됐다는 소문이 들려요. 리투아니아가 가입을 할 때 자살률이 엄청 높다네. 그건 정말 명실상부한 2위인데 그럼 구울이 1위라는 뜻이야. 제가 운산 북중에도 강의하고 애월 중에도 가서 낯선 행동을 강의하는 가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들이 우울해서 그래요. 그래서
이 지금 우울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은 지식의 전달 못지않게 뭘 향상시키는 거?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집요함. 너 뭐 잘하니? 너 어디 있어? 네 관심사 지금 어디 있는 거야? 뭘 끄집어내면 그래서 18, 지금 1학년 18명, 2학년 18명, 3학년 5명, 31명입니다. 저는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는 그날, 졸업식 날 축제였으면 좋겠어요. 아이, 선생님, 잘 놀다 갑니다.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, 또 찾아올게요, 선생님. 그럼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어떤, 지금 워낙,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애들이 우울하면 그 우울이 그냥 전달될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잘 치료해야 돼. 제 치료하는 모습입니다. 제 구두도 이게 사실 구두가 아니라 등산화예요. 그래서 저는 끝나면 학교 끝나면 바로 집 근처에 아차산이라고 거기 가서 산에 올라가서 김밥 한 줄, 그 막걸리 두 통 타가지고 저녁은 밖에서. 그래서 그렇고 진흙을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. 발 이렇게 양말도 벗고 학교에서 일어난 그 여성님은 신이겠지. 학교에서 있었던 그 책 속에 이책 읽어보시면 아니 아마 울컥울컥 하시게 될 거예요. 다 슬펐던 얘기고 이렇게 안 했으면 못 버텼어요. 선생님도 잘 쉬시고 예, 아 제가 이거 했는데 요건 실패했어요.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에 한 사고 못한다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거 하고 싶었거든요. 수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뭐 제가 휴직 잘했죠. 휴직 안 하는 게 없잖아. 못 옵니다. 아 휴직이야. 책임을 잘 하는 거지. 다음번에 완도까지 제가 어디든지 간다 그랬더니 완도에서 외쳤는데 우리 집에서 5시간 반 그래도 간다 그래요. 왜? 그게 보람이기 때문에 완도에 이렇게 뭐가 또 났을까? 그래서 선생님들도 잘 쉬실 수 있는 그리고 저 집사람은 일주일에 3번 그 수영, 저녁에 수영 그 체력관리 하시고 최근에는 너무 길을 따라서 산삼 스승님한테 산삼을 사가지고 두 분이씩 먹었거든요. 길 팔팔 올랐어요. 오늘 말하고 혼자 말라가는 지 멀리 산삼이 좀 필요하구나. 산삼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. 그 산삼은 아는 사람 아니면 사먹기 힘들어요. 믿어야 되죠. 그래서 저는 몸이 제 생체 실험을 했어요. 내가 왜 이러지? 그럼 좋습니다. 오늘 네. 강중강으로 교수동에서 네.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. 시험 끝나서 원래 평소에 리듬하고 달리 우리가 이렇게 다른 리듬으로 있으면 더 피곤해. 왜냐면 워낙 평상시에 우리가 기미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일을 할 때 더 피곤해. 오늘 사실은 그러실 텐데 나가셔서 좋은 식사를 자신에게 대접하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